한계의 땅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설 때 창이란 물이 그냥 싹 다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한계를 초월하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삶에서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한계의 땅을 돌파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 탓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막힌 담을 뚫어버립니다. 높은 장애물을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큰 산처럼 높게만 보입니까? 도저히 뚫고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령은 무한한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건강의 한계, 생각의 한계 등등 많은 한계를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계를 만나는 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태산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막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막 생깁니다. 예, 성령의 권능은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땅끝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땅인데요.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능력의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따라 가는 것은 비전의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땅끝으로, 용서의 땅끝으로, 비전의 땅끝으로, 능력의 땅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아. 자기가 전도에다가 키워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자들이 본인의 면류관이 돼요. 거룩과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우리는 가서 면류관을 받을 생각만 했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인내하며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살면 생명의 면류관 준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세를 준비해.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막 살아.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영혼을 막 벌거벗은 옷을 입히고 안약을 써서 바르게 하고 막 옷을 입혀 입혀야 되는데, 은혜 받다고 줬다고 이러다가 전혀 영혼에는 관심도 없다면 이렇게 주님이 딱 오라시면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할까요? 빈손으로 갈 거야?
우리는요 이 땅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네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그때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천 가지의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한 가지의 이유를 붙들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날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던 삶을 청산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장면인데요.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단강이 똑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멈춰서고 뒤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라고 말하네. 한계의 땅을 돌파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계의 땅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일에든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한계에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면 늘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의 틀, 마음의 틀, 언어의 틀, 삶의 틀을 다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계를 돌파하는 영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십니다. 아멘. 사실 쉬운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뽐낼 수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잃어버리죠. 그렇게 형통하게 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 더 멋진 재능과 탈란트를 개발시켜서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줄 텐데 참 안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인간의 한계 성장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선상에 서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요단강과 같은 한계의 땅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땅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고 우리의 자아를 돌파해야 예,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단강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계의 땅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한계의 땅을 돌파하는 비결을 명백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첫 번째,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성결한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기적을 일으킬 테니 너희는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떤 의례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복종함으로 행해지는 영적인 정결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을 받아야만 했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거룩해야만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듯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킬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을 것이지 우리는 절대로 자라나게 할 수 없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복을 못 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요단강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단강을 돌파하기 위해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구비되어질 때 주님은 요단강을 돌파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열정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싶은 열정도 내려놓으세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이루지 못하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는 노동을 하지만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노예는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노예는 생산을 하고 있으나 보람은 없어요. 무슨 수고를 했든지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예, 이렇게 그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필시 무엇인가 붙들린 노예 아니에요? 기계적인 복종과 불만투성의 굴종은요, 노예일 것입니다. 돈의 노예든 자존심의 노예든 사람의 노예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 받기를 원하셔요.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성결함을 추구하고 그런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생각의 성결. 여러분, 생각의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토달고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성결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인생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분노를 느꼈죠.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죽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 여기서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3천명, 5천명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베드로처럼. 근데 똑같은 시대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예, 스데반이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냥 이를 달고 댐비면서 돌을 던져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마음의 성결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성결을 가져야 돼요. 입술의 성결은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교만의 말을 다 버리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그리고 섬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말, 남을 세우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혼의 성결. 무슨 성결?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할 것은 바로 영혼의 성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성결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올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 곡조가 울려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혼의 성결을 받아야 돼. 영혼의 밀실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덧입음으로 영혼의 성결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쫓으라. 뭘 쫓아? 첫 번째는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한계의 땅 요단강을 돌파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언약궤를 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언약궤인데요. 3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에도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니라. 나아가니라. 이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실 거 믿고 앞장서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의 종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 굳은 일 내가 먼저. 힘든 일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요.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섬김이야.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섬김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갈라놓고 밟으란 게 아니에요. 잔인한 물이 있는데 거기 밟아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고 마치 댐처럼 그 위쪽에 막 물이 쌓이기 시작하죠. 아래로는 물길이 끊이자 바닥이 드러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는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나오자 그쳤던 물이 다시 창렬하게 흐릅니다. 쫙 물벽이 다시 무너지면서 쫙 흘러.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이 진짜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문제는 뭐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언약궤로 인도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의 땅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이 강을 돌파하는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깨닫고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편식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밥상에서 편식을 하듯이 말씀에 대한 편식을 하는 것은 예,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설교에는 방음막을 치고 좀 까다롭다, 부담스럽다 그런 설교는 그냥 뛰어넘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들을 길을 열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는 앞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자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말씀의 양날 중 한 날은 위로와 사랑의 날입니다. 위로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한편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날은 책망과 징계의 날입니다.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면성, 말씀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배운 사람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말씀의 바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은혜의 강가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예, 아무리 들어서라기도 안 돼요. 못 들어서요. 아유 안 돼요. 창이라는데 지금 물이 많은데 들어서면 죽어요. 그리고 안 가면 끝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사명은 주셨지만 형편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내가 돈 없잖아요.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돈이 없는데. 이러고 형편 따져서 다 그 딜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대뿌로 죽음죽이로 가는 거예요.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결박이 짝짝짝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요단을 돌파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요단강에 한 발을 딛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널 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서 딱 갈라놓은 다음에 건넜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건넜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그게 아니야. 물이 창이란데 벗기를 먹어 먼저 제사장들부터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겠냐고 생각해봐. 근데 생각지도 않았어. 갈라질 거는. 그런데 세상에 쫙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순간 쫙 갈라지는 거야. 우와!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징그라. 여러분 안에 가나안의 칠족속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보내야 돼. 응?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이렇게 쉽게 건넜어요. 모세가 일단 쫙 건너게 갈라놓으니까.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 들어서라고 번역된 이 타모드는 서다, 지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아마드의 명령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에게 헌신적인 믿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헌신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겠어요? 물이 많은데. 여러분 언약궤 메주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응? 이건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강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빨리 건너가고 싶을 텐데 처음에 시작도 그들이 물이 창이란데 생명 걸고 있어야 되고 언제 또 물이 흐를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에 빨리 건너가고 싶을 텐데 가운데 또 서 있어야 돼.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래서 주의 종이다. 앞장서 일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 걸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위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이 강물에 발을 디디고 서자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생명을 걸고 출렁이는 그 물에 발을 디디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안내자들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은혜 받는 방식에는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강 신앙이 있어요. 홍해 신앙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방식입니다. 이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믿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요단강 신앙은 보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 방식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신앙의 권태를 극복하는 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해 보십시오. 먼저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먼저 봉사해보십시오. 능력 주시면, 물질 주시면,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그냥 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십시오. 그것이 어떤 훈련이든 봉사든 전도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먼저 봉사하는 것, 먼저 예배하는 것, 먼저 예물 드리는 것, 먼저 헌신하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주 바보처럼 보입니다.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적으로 손해, 물질적으로 손해,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개인적 시간이나 즐거움을 침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베푸는 만큼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해요. 근데요, 우리가 욕심에 탐심에 눈이 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영의 눈도 멀어버려요. 그래서 이 물질 얘기를 하고 바로 22절부터 뭐라고 말하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물질 얘기를 딱 해놓고 중간에 해놓고 다시 물질 얘기로 돌아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영의 눈이 멀어서 향방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하나님께서 확 연결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나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존귀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존귀함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헌신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은 한계 땅을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한계 땅, 요단강을 돌파하는 것,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참으로 막막하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일이죠.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시다. 죽으면 살리라 해요. 베푸는 대로 거두리라 해요. 베푸는 양만큼 씹는 대로 거두리라. 씹는 양만큼 씹는 종류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생각의 성결, 마음의 성결, 입술의 성결. 이 성결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 내가 항상 생각을 성결하게 하는지,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지, 내 입술을 성결하게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한계의 땅 요단강을 멋지게 돌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